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볼게요.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 동안 어떻게 스튜디오의 공기를 마시지 않으신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어저께 많이 집에서 푹 쉬고요. 네. 본부장님이 그저께 또 몸에 좋은 거 먹고 먹으라는 걸 몇 개 주셔갖고 그걸 네. 또 챙겨 먹었더니 훅 살아났습니다. 근데 교수님 평소에 네. 엄청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어저께도 일찍 일어났죠. 몇 시에 일어나시죠? 아, 새벽 3시요? 2시 반에서 3시요? 지금 한 10년 넘게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20년도 넘었죠. 20년 25년쯤 넘게. 됐죠. 네. 아, 제가 사실 요즘에 저도 그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걸 실천해 보려고 뭐 5시에도 일어나 보고 4시 반에도 일어나 보고 하는데 네.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아, 젊은 분들은 쉽지 않죠. 근데 건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근데 너무 일찍 자면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7시 반쯤 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눈 뜨니까 11시가 돼서 본부장이 뭐 하시나 뭐 라이브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다 10분 있다 또 잡니다. 또. 어디 유럽 나라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시차로 네. 살고 계신 분입니다. 또 어제 뉴욕 증시에는 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에 좀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도 나스닥이 좀 흔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흔들거리기 때문에 주식이거든요. 그 주식이란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채권이 아니고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고 주식은 어떤 본질적으로 위험한 대상이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급락세를 출발했습니다. 어저께 시작할 때 보면 뭐 마이너스 1%, 2%가 금방 훅훅 가는 분위기. 그래서 나스닥이 3% 넘었던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35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 결국 다우지수는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물론 강보합이지만요. S&P 500도 극적이었죠. 0.1% 플러스 났습니다. 네. 나스닥도 0.5% 떨어졌지만 이 그림만 보시고 장중에 좀 보셨던 분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회복했는데요. 결국 거기에는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한 말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몇 마디가 중요한 것이 있었겠고요. 역시 그거보다는 시장에서의 2021년 뭐라고 할까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2021년 어찌됐건 백투노멀, 경제활동의 재개, 정상적인 생활의 회귀. 물론 이게 완전한 백도는 없으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소소한 일상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온전히 반영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인플레에 우려했다는 기술주의 하락은 계속되고 있고 부담스럽지만 어려운 얘기를 써놓은 거고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렵게 써놓은 거고 네. 실제로 보면 작년에 이익이 많이 늘어나서 매출도 진짜 늘어나고 이익도 매출 안 늘어나도 이익이 많이 늘어난 그런 기업들 많이 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쉬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별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도 시장에서는 계속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가운데 또 일부 종목들의 좀 출렁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심장을 조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어제 특징적인 움직임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거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에너지가 계속 강했다는 거, 그리고 금융주가 사상 최고 행진을 계속했다는 거, 네. 그리고 역시 산업재 이런 것들이 계속 강했다는 거. 큰 틀에서 보면 경기 민감 섹터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것이 네.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앞서 이제 이런 거죠. 앞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마음이 아프다, 어렵다 얘기하고 두렵다, 미국 주식은 나 이런 줄 몰랐다라는 얘기하는 분이 꽤 있어요. 꽤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좀 약간 좀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서 좀 본부장님한테 들은 말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네. 어저께 있죠. 어저께. 네. 오늘 새벽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도요. S&P 500 중에서요. 오른 주식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은 세보지 않았지만 오늘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 종목이. 그렇지만 재미없는 것은 한쪽에 한쪽이나 한쪽 종목권 한쪽 섹터에 몰려있는 분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많이 급등할 것 같아 그래서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했는데 그게 혹시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좀 분산 투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네. 어제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했는지 정리해 볼까요? 그 파월 의장의 얘기는 사실 그 어제도 일정 수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뻔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단어 한두 개씩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조죠? 똑같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제 상원에서 할 텐데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특별한 질문을 하면 특별한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회복 중입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속도는 매우 느리다. 이거 9월이나 똑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여전히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 여전히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금리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지금 시장이 유화적인, 안정적인, 유화적인 통화정책 하겠느냐. 상당 기간 계속하겠다. 상당 기간은 뭐다? 예전에서 2% 넘어가면 인플레이가 금리를 움직이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상당 기간, 평균이라는 개념을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6개월 정도 이상 가야 돼 금리를 만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제부터가 핵심인데요. 오늘 모든 저희 잠시 후에 아무 얘기도 중요했지만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그 전전날 했던 제네 옐런 의장, 재무장관의 이 사람은 똑같습니다. 고용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고용시장이 지금 지난주에도 신규 일자리 됐고 뭐 다 나오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지난달에 6.5%의 실업률이 나왔는데요. 작년 이맘때 3.5%였거든요.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소위 만정고용으로 가는 기회는 2022년에도 불가능하고요. 2023년, 2024년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저께 더 강조한 거, 하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더 강조한 말이 중요한 문장이 더 들어갔습니다. 로우의 인컴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쉽지 않은, 그러니까 수입이 적은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부양책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고용시장이 아직 해결될 수가 없다. 자기 원래 일자리 다 못 돌아가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된다? 통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 양쪽에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양쪽에 수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시장은 결국 경기가 회복되는데 그런 노력에 금리가 올라갈 일은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 금리는 조금씩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기준금리가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가장 특징적이었던 종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더더욱 특징적이었던 종목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장중에 일단 출발이 7% 하락으로 출발이 됐고 장중에는 13%까지 하락을 했는데 낙폭을 많이 만회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전 진짜 좋아하는 회사고요. 네네. 일론 머스크를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진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됐건 제가 저는 유명한 능력 있는 경영자를 엄청나게 스타디하는 사람인데요.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이걸 갖고 계시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갖고 가시면 될 거라고 있어요. 상당 기간 갖고 가면 이거보다 좀 위에 갈 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강했던 기업이 지금 별로 재미없는 겁니다. 왜? 작년에는 테슬라나 자동차 회사는 페라리만 올라갔거든요. GM이나 포드 이런 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기업들, 즉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작년에 재미없던 것들, 백투 노멀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시대정신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최근 1년 동안 이 주식이 여전히 350% 올라갔습니다. 네. 테슬라가. 작년 1년부터 지금까지 GM이 불과 60% 올라갔거든요. 오늘 테슬라가 마이너스 4.3%입니다. 연초 대비. GM이 23% 올라갔거든요. 그게 시대정신이다. 그럼 그것들이 GM이 앞으로 300% 올라갈 동안 테슬라는 안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부장 말씀하셨던 소위 악어 입은 벌렸다 붙였다 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GM이 쉬고 테슬라 올라가겠죠. 왜? 결국은 전기차 세상으로 가고 전기차 세상으로 가면 테슬라가 누가 뭐래도 1등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뭐 모델 Y가 조금 지금 주문이 좀 문 닫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큰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GM이란 자동차가 더 지금 잘 가고 있다. 왜? 경제활동 재개 바로 그거가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 그러니까 테슬라만의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과도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비판할 수 있죠. 뭐 약간 걱정될 수 있겠으나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소위 암호화폐 있죠. 가상화폐 쪽에 대한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테슬라가 먼저 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늘 선두주자에서 사실 이 말 때문에 좀 좋기도 하고 반대로 휘청이기도 하는 게 테슬라의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또 몇 년 뒤에 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회상할 수 있을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가에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월가의 말말말 오늘은 뭘 볼까요? 네, 뭐 여러분의 얘기가 있겠지만 오늘 자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크레딧 스위스가요 기존에 4,200의 연말 목표 주가를 갖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 오히려 올렸어요 4,300으로 올려놨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물론 저희 미주미의 미주알 고주알을 계속 보시면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왜 올렸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주당 이익을 아는 분이 대한민국에 단 한 분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갖고 지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GDP가 몇 퍼센트 올라가고 전체적인 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고 환율이 어때? 그래갖고 대한민국의 리서치 센터는 저도 그랬지만 지수를 목표 지수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미국에서 하면 욕먹기 딱이거든요. 미국은 주당 이익이 딱 있습니다. 2021년에 월가 전체 컨센서스는 173달러인데 얘네가 175달러였는데 이번에 18호를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올린 겁니다. 내년에는 175에서 200을 올려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흔들거릴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얘네가 제시한 가격은 지금 가격 대비 11.5%가 되겠고요. 내년이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45에서 50, 5000 사이에 갈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솔직히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거든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테슬라면 테슬라 아니면 무슨 페이스북이면 뭐가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났고 내려갔고 이걸 갖고 여러분 주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시장 정리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수요일 시간 Q&A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월화 양일간에 거쳐서 문자로 여러분께 질문을 받았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가운데 채널K 플레이어 창이나 유튜브 창을 통해서 궁금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 시간은 없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요즘에 뭐 워낙에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시장이 올해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올랐고 ETF도 많이 올랐어요. 이 가운데 이분께서도 SOXL이라는 ETF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는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적으로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반도체 ETF 투자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 ETF 3배짜리 정방향 ETF거든요. SOXL이 조금 무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반도체 쇼티지에서 말씀드려보면 원래 이제 반도체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도 한 200여 개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심지어 세탁기에 들어가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인데 자동차의 내연기관은 1300개 정도 칩이 들어가고요. 전기차가 3500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반도체를 가져가서 거기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면 노트북에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그러면 빨리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요. 반도체가 보통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6개월 동안에 이 부족분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좀 멈춰있지만 시간이 걸리면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나오는 ETF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3배짜리 투자하시면 약간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은 한 방에 파이팅 있게 파이팅 있게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반도체에 대한 부적 현상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 주가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해소가 될 문제지만 그런데 그렇게 출렁일 때 보통 SOXL이 움직일 때 굉장히 크게 움직이거든요. 이럴 때 이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 질문은 반도체 전망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지금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약간의 이제 XOXX라든지 SMH 한 배짜리로 옮겨타는 게 어떨까 그런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본문에 다 말씀하셨는데요. 이분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20, 30% 정도를 SOX나 SMH 같은 거 사놓으면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레버리지라는 걸 많은 분들이 잘 정확히 개념을 모르셔서 가고 있는데요. 변동폭의 3배거든요. 그쵸. 이 주식이 SOXL이 앞으로 1년 동안 내림이 없이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고 나면 이건 좀 대박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내가 10%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10% 날 수가 있거든요. 수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표현을 하면 약간 가격 이야기하면 3박 4일 말립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레버리지도 그렇고 3배짜리도 그렇고 반대로 움직임도 뭐 2배, 3배짜리로 보면은 우리가 주가가 매일 뭐 1%, 1% 이렇게 오르지 않잖아요. 이 움직이는 내려가는 순간에도 이 반대로 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손실폭도 더 커질 수 있고 무조건 3배의 수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늘 염두하면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원유 얘기할 때도 그렇게 뜯어말리고 안 된다 했는데 반도체를 아무리 좋다 좋다라고 해도 이런 투자보다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속스 같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제이리님이 SMH 전 좋아합니다 하셨는데 이런 이제 노멀한 그런 주식 투자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그럼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아들 증여 추천 질문을 많이 했고 해주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아드님 좋으시겠어요. 자 10년, 20년 뒤를 보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NEE 또 스파이 그리고 ARKG를 보유하고 있는데 와 어떤가요? 특히 ARKG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그 이분은 좋은 거 잘 하고 계시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10년, 20년 뒤에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넥스트라 에너지가 계속 좋아질 거에 대한 보장은 아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드님을 위해서 정말 증여하고 저희가 지난 2주 전에도 3주 전이죠. 벌써 설날 때 자제분들을 위한 주식 했지만 네. S&P 500을 하시는 것이 제일 정답이라고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게. 물론 엄청 좋아하고 넥스트라 에너지 좋은 회사지만 네. 10년, 20년까지는 아무도 보장 못 한다. 그게 미국 시장의 역사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ARKG를 갖고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ARKG는 ARK에서 갖고 있는 5개의 액티브 ETF 중 하나고요. 저건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관련 ETF인데 꼭 굳이 인터넷만이 아니라 수많은 관련된 거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전 뭐 갖고 갈 수 좋은 거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만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ARK에서 갖고 있는 거가 큰 것도 있지만 시가총액 아주 큰 것들은 테슬라 외에는 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미국 시장 어제 하락과 관련해서 앞으로 투자 전망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을 알려주세요. 이분은 초보 투자자분이신 네, 것 네. 같아요. 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고 네. 이유는 아시겠지만 미국 국제 순위가 올라오다 보니까 성장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그래서 성장주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빠질 때 사야지 뭐 비쌀 때 못 사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러니까 에너지 매수하고 은행지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말씀하시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에 투자하시면 좋은데 뭐 애플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페이스북 다 좋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테크 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뭐 ETF 좋은 게 많으니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전략을 잘 세워갖고 막 돈을 벌려오는 욕심이 되게 많으신데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실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지만 꾸준히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종목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요거는 사실 원래 이제 키움 우리 이제 고객 상담실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MTS나 HTS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내 계좌에 원화 환산으로 추정 가능한 인출 금액이 있다. 그러니까 인출을 할 수 있는 원화를 환산했을 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떴대요. 그러면 제 계좌에 달러가 있는 건가요? 검색하시면 나오지 않나요? 달러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럼 원화로 인출하면 환전 수수료가 계산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MTS 켜볼게요. 저도 켜볼게요. 지금까지 받은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저도 한번 켜볼게요. 저도 이게 계좌에 떠 있나 제가 지금 영문 S글로벌 저도 가지고 있고 저도 이걸로 거래를 하는데 지금 확인해 보고 원화로 인출하면 이거는 말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요. 이거는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기본 틀은 만약에 원화 환산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달러가 있는 거거든요. 달러 있는 걸 환산을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 무조건 빵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아마 돈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거는 일단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지금 보시니까 제가 지금 원화 예수금 현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보니까 원화 예수금이 23,450원 2만 원이요? 2만 주식, 달러가 아니고? 아니, 주식을 사고 다 물방 그리고 인출 가능 금이 같이 뜨고요. 여기 보니까 외화 주문 가능 금액. 그러니까 이게 환산돼서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 적어요. 0.13달러.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달러를 0.13달러를, 그러니까 13센트를 가지고 그렇죠. 있고, 원화를 아직, 그러니까 달러를 바꾸지 않은 거를 23,450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니까 원화 환산 추정이라고 했으니까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키움증권. 예, 키움증권. 고객센터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또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의 고조 Q&A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주미 참가했는데요.
이거 보니까 미중 초이스에 가입하셨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전에 편입한 종목들 수익률은 알겠는데 지금 참여한 사람으로서 질문입니다. 1번,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새로 편입해야 하는지, 자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따라서 편입해야 하는지, 자 정기적으로 종목 편입 편출을 하시는지, 시간대는, 예, 그리고 여기 동영상 유튜브 영상이 내용이 많이 다른지, 여기 동영상 위주로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나는 미국 주식 처음 하는 거고 미주민 초이스 처음으로 가입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요 네 가지 질문을 같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차근히. 그래서 1번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새로 편입해야 되는지는 네. 제가 이미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하실 분, 어제 하실 분 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들어온 분한테 계속 새로운 걸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가 일단 답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따라서 편입해 상관없이 저희가 포트폴리오 그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뭐 어떤 건 많이 났고 어떤 건 손실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익 보지 마시고 그냥 포트폴리오 제시한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네. 매일매일 저희가 혹시 뭐 매일매일이나 아니면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추천 정보 알려드리는데 그때마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종목 편입 편출을 하시는지요. 시간대는데 정기적인 게 아니고 갑자기 하는 겁니다. 불현듯. 예, 불현듯. 저희가 이제 그럼 메시지가 가나요? 예, 메시지 갑니다. 시간대 상관없습니다. 밤에도 가고 새벽에 본 적 새벽은 없지만 밤늦게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종목이 분석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알려드리니까 문자 메시지 아마 수시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영상과 유튜브 영상이 다르지 않아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거. 저희가 얘기할 때 보통 같은 톤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다고 보시면 좋은데 다만 저희가 올라가는 미주민 초이스가 올라간 영상들은 약간의 트렌드와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다르고 얘기한 톤은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정리해드리면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20개 종목 이상 안 갖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펀드 운영하듯이 그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 맥시멈 질문 궁금하실 분은 많으실 텐데요. 20종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편입 편출 시기는 시간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종목을 교체할 때면 장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 목표했던 주가에 다다라서 자동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150 목표 그 주가였는데 150대를 찍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나갈 때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튜브 영상은 저희는 대부분이 유튜브에는 따로 올리지는 않는데 저희가 네. 프리미엄 영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저희가 일반 저희 미주금이나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영상한 것들 여기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기부전권도 다 보셔야 되겠지만 특히 프리미엄이라고 써놓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무조건 보셔야죠. 프리미엄이라고 써놓은 것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미주민 초이스나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누군가를 좀 보고 이렇게 매매를 따라해보고 매매를 좀 공부해봐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미주민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탐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매일매일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미주알 골주알을 하루도 빼놓지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사연을 엄청 길게 보내주셨어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한 30대입니다. 예, 현재 보유 종목 금융주 테슬라, 엑스모빌, LIT, 제츠 그리고 애플, 인텔 너무나 많은 종목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전체 수익률이 15% 정도입니다. 소액을 하고 있어요. 소액을 강조하시고 계세요. 소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은행 이자율보다 더 벌면 된다라는 소신 마인드로 그러나 수익률은 15%. 네. 요즘 고민인 건 중기적인 관점에서 차이나 모바일을 70주, 매수가 32불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거래 정지가 돼서 홍콩 주식으로 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변경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라는 말은 전망이 좋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사실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볼까요? 이분의 질문이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주식들을 아마 모바일 차이나 모바일 얘기하셨으니까 중국에 좀 관심이 선호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을 정확한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 관련주, 중국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고 계시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MCHI,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MCHI, 예, 그러니까 전 MSCI 중국. 거기에 보면 중국의 좋은 주식들 다 모아놨거든요. 예. 중국이라든가 미국에 상장된
주요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기술주가 한 30% 들어있고요. 금융주도 한 15% 들어가 있거든요. MCHI라는 ETF가 MSCM, 그리고 차이나 CHI. 제가 보면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여기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뭐 텐센트, 알리바바, 징동닷컴, 바이두, 그렇죠. 뭐 네. 차이나, 뭐 뱅크, 뭐 그러니까 핫한 종목들이 다 모여있어요. 또 네. 니오도 있고 네. 하니까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 모르는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중국 기업, 미국 기업을 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다 하시는데 그래도 투자는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ETF라는 정말 좋은 수단이 있으니까 요걸로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요 안에 있는 종목들을 더 좀 깊게 분석을 해서 정말 이거다 싶은 게 생기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그 제가 2003년도에 중국을 물렸거든요. 네. 중국을 물렸는데 그때 한참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중국의 그 법적인 조항에 보게 되면 거래 정지를 시키면 무한대로 거래 정지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약간 제가 보기에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갖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좀 이렇게 우리가 투명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뭐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중국은요.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전 ETF로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MCHI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딱 사시면 ETF이기 때문에 뭐 위험성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직접 전기차를 사시려고 그러고 관련주 사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시장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ETF 투자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저는. 다만 이제 그 중국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게 한 4년 전만 하더라도요 모든 방송에서 중국 얘기하면 많은 분들 좋아하셨어요. 네, 후광 좀 생길 때. 근데 지금은 어느 방송이나 중국 얘기하면 실효가 난무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세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말씀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은 귀를 막으시면 되겠고요. 중국 만약에 괜찮다 하시는 분은 딱 이 얘기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세계 세계 기관에서 하는 걸 보면 2028년에요.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부터 중국의 성장이 좋기 때문에 중국을 관심 갖고 보시는 건 괜찮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신흥국 시장 중에서 가장 좀 핫한 그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출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기업에 대한 투자도 물론 파이팅 넘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늘 말씀드리는 전체 시장을 투자할 수 있는 ETF로 수익률은 조금 덜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함께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도 있으니까요. 너무 파이팅만 넘치지 마시고 관련해서 꼭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 중에서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7일이 지나게 되면 수수료가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일 동안에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이걸 다운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영문 글로벌 MTS를 처음에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메뉴 중에서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미주미가 보일 때 미주미에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겠지만 저희가 물론 영상을 계속 강조하니 그러는데 영상을 왜 강조하냐면 이게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올라와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핫한 영상은 2월 17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오늘과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구글 폼을 보내드리는데 구글 폼을 딱 문자로 가게 되면 네. 거기 질문을 적어서 보시면 좋은데 저희가 어떠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다양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또 여기서 Q&A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